이삭. 이삭은 별명이 웃음인 거죠.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니까. 그래서 중학생 때요, 제그 별명이 이삭이었어요. 잘 웃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너무 훌륭한 분 같아요. 네분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고요. 실상은 이삭은 그 제일 적어요. 그 성경 중에 네 분의 족장 중에 제일 양이 적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길거든요. 야곱 길고요. 아브라함도 길고. 이삭은 작아요. 그리고 실상 이삭은 뭐한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 없어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했던 거는 뭐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한 거라든지. 이삭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삭은 좀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삭은 이제 일단 웃음이다. 그리고 그는 온유했어요. 그리고 그의 권리폭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웃음이 있는데, 이 웃음 실상 불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빠, 엄마가 안 믿은 거예요. 낫다고 했는데 웃은 거거든요. 그치만 이삭은 진짜 그 웃음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고충을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얘에게 웃음, 온유, 권리포기. 예, 글자가 잘안 예쁘니까 그냥 말로 들어야 되고요. 이 칠판이 안 움직이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이블. 그래서 고치기 좀 불편할 텐데요. 지금 이삭이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이 돼보면요.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갓난아기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좀 걸어 다니니까 배달의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거칠어. 그거 엄마 아빠만 안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뭐 주워 패고. 그래서 아빠를 부르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빠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좀 할아버지가 엄마도 좀 너무 여러분 그이 늦둥이들이 학교 가서 학부모의 일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엄마 화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할머니 왔니? 그러면 막 이렇게 이삭은 이게 엄마 아빠의 그런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건못 받았어요. 그리고 실상 아브라함이야 이삭을 죽이느라고까지 자식을 죽기까지 받침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 그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이삭은 아버지가 야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 가면서 또 나무를 메라 그래가지고 또 제사 지낸다 그 나무 장작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갔는데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묶더니 자기가 지고 온그 나무에 자기를 눕히더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야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이제 죽여서 태우려고 그 나무를 자기를 지고 갔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해봐요. 그건 굉장한 상처죠. 그 충격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창세기 그 22장인가요? 그 사건 이후로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등산간 기록이 없어요. 안 가죠. 아브라함이, 야, 우리 저 모리아산에 또한번 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혼자 가시죠. 아니, 안 가죠. 저번도 안 가는데. 한번 멋 모르고 가서 이렇게 당한 거지. 이삭은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삭은, 이 결혼도 말이죠. 결혼도 이 야곱은 자금 이제 14년 동안이나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삭은 어떻게 결혼하냐면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말도 안 해요. 40살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근데 4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사라 엄마 같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할머니 같은 엄마가 40살이에요. 이삭은 40살이에요. 40살 돌아갔는데 이삭이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피 울어서 아브라함이 아유 쟤안 되겠다.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때 비로소 울지 않고
엄마, 엄마 울지 않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왜 모르냐면, 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잘 생각하냐면 저는 이삭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삭이 근데 이때 나이가 40살이었다니까요. 난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를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고 이스마엘이 때리는 거 그것도 이삭이 고자질해서 이스마엘 쫓아낸 게 아니라 엄마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삭이 참 온유해요.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의 온유함을 통하여 또 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살 권리지만 그걸 내려놓았어요. 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삭은 많은 걸 얻어요. 너무 놀라운데요. 여기 보면 우리 26장, 창세기 26장에 가면 26장 12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26장 12절 읽어줘.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제 이삭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했어요. 땅을 했는데 아니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줘가지고요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 이 100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농사 지어서 쌀 한 가마를 수확을 했던 땅이면 그 한 가마는 그 땅에서 100가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10가마 하면은 1000가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100배는 엄청난 거거든요. 100배는 얻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뭐 딴 사람들 뭐 것을 훔쳤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100배는 얻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같으면은 이 북방왕들 롯을 죽였던 사람들 왕 이렇게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다 뺏어오거든요, 다시. 뭐 그랬는데, 이삭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뭐, 16절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그냥, 아유, 그럼 떠나지 뭐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이 또 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와요. 아유, 놀라워요. 그래서 좋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방에 사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원래 우리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 원래라는 말처럼 황당한 말이 없어요. 어떤 파가지고 물 나왔는데 이게 원래 우리 거라는데 따왔을 텐데 이삭이 또 그냥 가고 따라가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물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거 우리 거다, 원래 우리 거다, 또 그래요. 한 번 양보면 됐지. 근데 이삭은 또 두 번 양보해요. 가는 거예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는 데서 가라 그래 떠나가 그랬더니 떠나가고 우물 팠더니 가고. 근데 이삭이 세 번째 가가지고 또 땅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분은 이삭이 혹시 수맥 잡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어려운데, 이게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물 찾기 힘든 덕에 이삭은 파괴만 하면 물이 나오냐? 뭐 그런 믿음 없는 말도 하기도 하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봤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자기 것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게 몇 절이냐면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자손을 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예. 그 이삭이 우물을 모두 세 번 파는데, 첫 번째 판 그 우물 이름은 에색이라고 그래요. 에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나. 세 번째는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에색은 다퉜다는 거예요. 다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다퉜다. 신나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르호봇은 뜻이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그 이름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도 이삭이 가졌던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이 판 세 개의 우물 가운데 제일 큰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은 네 명의 족장분에도 가장 적은 양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양보해야 되고 권리를 내려놔야만 되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 이삭은 가장 넓은 땅을 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처럼 그는 온유함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어요. 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많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게 될 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은 애굽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버려요. 좋은 곳을 따라 가버려요. 그러나 롯은 나중에 자기 하나만 남게 돼요. 두 딸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 주지 않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하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리가 잡아먹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되지. 제자들을 보내면서 잡아먹히라고 보내시면 안 되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아, 왜 그러셨을까? 물론 뱀같이 지혜롭고 비같이 순결하는데 참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양이 이리 가운데로 툭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웬 양이냐,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제가 광우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쟤를 먹어도 되는 거냐, 얘가 약간 이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스승으로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면서, 우리가,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근데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너희는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의 분이 하나가 동등되면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겸손,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삭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없으면 야곱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삭의 삶에 있어서. 이삭은 뭐 없어요. 뭐가 이제 뭐 내놓으면 뭐 없는데, 이삭이 없다면 야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징검다리예요. 여기 있는 대로 언약을 이어가는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라는 말처럼 그는 징검다리 같아. 그게 놀라운 이유죠. 야곱은
야곱은 이제 그 이 지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만비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 베델. 그는 형보다 좀 늦게 태어났죠. 그 쌍둥이였지만. 근데 이삭은요,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지는 못하고 또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많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는 늘 남에게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이 두 명인데 이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붉은 털, 그 이름이 붉은 털이잖아요. 저는 에서를 안 좋아해요. 제가 털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방 수염 같이 이렇게 수염을 흘리지도 못해요. 브랜드도 없지만 수염 기름이 여기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서 이게 안 예뻐요. 그래서 에서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남성적인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털이 많다 그런 거는. 또 에서는 이 상냥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들에서 막 나가는 아주 이 남성적인 거에 보면요.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연히 에서를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와는 다른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죽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에서를 좋아하게 된 거죠. 편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니까 엄마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거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뺐죠. 속여서 뺏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서한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장면이 28장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예, 거기 보면 우리 아까 했지만 부엘세바는 여기 미치거든요. 하란은 어디냐면 혀 위에요. 한 이쯤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먼데 베델은 이제 요쯤에 있죠. 막 도망가는데 형 에서가 이 막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이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처음 집을 떠나고 또 엄마 품에 자랐던 야곱이 이 엄마를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리고 실상은 금방 만날 줄 알았지만 금방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 막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어요. 해가 지면 더 갈 수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해가 져서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엔 해가 진 시간이 있어요. 해가 진지라. 저는 이 해가 진지라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막 마음이 그래요. 야곱이 갈 길이 먼데 더 가지 못하고 머물러야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실상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해가 진 거예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조기 은퇴하게 됐어요. 명퇴하게 됐어요. 내가 갈 길이 먼데, 일모도원이란 말이 있죠. 갈 길이 먼데 해가 진다라는 그런 뜻.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길이 먼데 해가 져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요, 제가 말하지만 몇 세미나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도 해가 져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세미나나 듣지 이제 이 기간에 뭐 하는가 해서 있어요. 제가 자신합니다.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도 배워야겠다. 지금 막 일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가 진 순간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삶 그런 시간들이 있죠.
제가 재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글쎄, 얼마나 창피한지. 다른 친구들은 숲 들어가는데, 저는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때. 근데 분명한 건, 그 해져서 나갈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여호와에게 오지 않습니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해가 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분명히 그때 주님이 오르는 일이라.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에 보면 잠이 끼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해가 진 그 시간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병이든 사업이든 많은 뭐 어떤 뭐 시험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해가 져서 여러분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곳이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은 그곳이에요. 베델은 뭐냐?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고 하나님께 그 축복 받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죠. 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하란에 가서 그의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 하는데 이 야곱이 속이길 잘했는데요. 여기 속이는 사람은 꼭 당연한 게 속게 되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면 나중에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이삭은 모든 게 평안해요. 그래서 저가 이삭이죠. 이삭은 피하네.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그 라반 사기 대단한 사기꾼, 더 큰 사기꾼, 야곱보다 몇 배 사기꾼이거든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모습들 보면. 근데 그 속에서도 야곱이 말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재산을 불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계속 머물 수가 없었어요. 머물 수 없어서 결국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에게 가장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그놈의 형이에요. 형. 에서. 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나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을 맞닥뜨려야 되는 게 그것이 야곱강 나루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2장,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24절. 형이 막 군사를 몰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듣고 야곱이 아무튼 자기 가족까지도 다 보냅니다. 자기 모든 소유도 다 보내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 자기가 넘어야 될 에서의 문제, 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피해 다닐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어떤 존 사람, 도망가고 싶은 어떤 상황, 도망가고 싶은 어떤 거, 어떤 그 저기 학생은 학생이라고 말하기보다 아무튼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시험 보면 가출해 버려요. 대학생 때. 너무 황당해요. 아니 뭐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시험 보면 기도는 올라간다든지 그 어떤 상황 좀 자기가 버거운 상황이 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 상황 그런 거에 그렇게 늘 할 수는 없어요.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요. 이 한도뼈를 이렇게 이 저기 이 말씀을 저기 다른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 천사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천사 이 야곱의 한도뼈인 게 엉치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 엉덩이 쪽에 있는 그 한도뼈를 탁 치니까 야곱이 쩔뚝거리죠. 근데도 그걸 안 놓는 거예요. 꽉 쥐고 여러분 어떤 그 야곱이 그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 형의 그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기의 그 계속 떨어지는 인생 그 고난이지 않겠어요? 참 고통스러운 인생 아니겠어요? 끝까지 싸워서 남의 것을 뺏어야만 했던 그 인생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묶어서
어떤 천사가 이름을 묻는 게 야곱이다. 그 이름이 내게 적당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이 야곱이 적당하냐는, 이 야곱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다,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사기꾼, 나무 속이 등쳐먹는 사람,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좋으냐?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로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을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이 이름에 그런 이름이지만 그게 적용이 되어지요. 가는 거죠. 다에게 적용이 되는데 아무튼 야곱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바뀌어지게. 바뀌는데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냐면 부니엘이라고 이름 줘요. 창세기 32장 30절 29절 30절을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여러분, 이 부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이 엘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베델, 베자는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의 집, 분이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하나님, 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그 데오스의 약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죠. 분이를 통해서 결국 야곱의 인생은 바뀌게 되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취해서 올라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 내리막길과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죠. 자식들이 막 하죠. 또 루벤이라고 하는 자기의 첫째 아들은 또 자기 아내하고 자죠. 막 그런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들 있죠. 요셉은 팔려가 죽었다고 알려지죠. 뭐 아무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실상은 올라간 것처럼 보였던 그 남을 속이며 취했던 그 인생은 실상은 내리막길이었고요. 부니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실상 그 뒤로는 그가 올라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바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 나그네길 인생이 험난했다, 고단했다,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한 나라, 큰 나라의 왕을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야곱이. 예,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